데이터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는 표 형태로 데이터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하나만 작성해서 값의 변화하는 값을 지정만 해주면 짜자작 계산을 통해서 값을 구해가지고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현재 데이터표 1번 예제를 보시면 영업이익 계산 시트라고 해서요. 판매량이 30개이고요. 판매 단가가 100이라고 했을 때 매출액이 3,000입니다. 네, 매출 원가는 900이었어요. 그러면 총이익은 3,000에서 900을 뺐더니 2,100이 남았습니다. 네, 여기에 판매비가 50, 관리비가 10이 들어서 2,100에서 50과 10을 뺐더니 순수한 영업이익이 2,040이었습니다라는 값이 구해졌습니다. 네, 만약에 이 판매량이 30이 아니라 10개밖에 못 팔았다. 20개, 30개, 40개, 50개. 값의 변화가 현재는 30을 통해서 값을 구했는데 이 값이 10이었을 때, 20이었을 때, 30이었을 때, 40이었을 때, 50이었을 때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하고요. 또 하나 판매량도 바뀌지만 판매 단가도 좀 바꿔보고 싶어요. 현재 100이지만 판매 단가를 50부터 140으로 값이 바뀌었을 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의 표 형태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행과 영